10절 보니까 율법을 보관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른 인물들을 수행했는데 이들은 율법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7년마다 안식년에 7년마다 안식 10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7년마다 끝에 곧 정기 면제년. 그러니까 이날이 뭡니까? 정기 안식년 또는 정기 면제년, 또는 속죄년, 대속죄일, 이런 그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주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데 그런 와중에 7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의 우거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때는 율법을 누가 배우냐? 이스라엘 성인 남자만 배웁니다. 성인 남자만 배우는데, 왜냐면은 뭐 이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뭐 이 당시가 뭡니까?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여성들은 어때요? 증인으로도 사용을 못해요, 여성들은. 여성들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증인들도 남자 성인 두세 명이지. 그렇죠. 애들이나 외국인이나, 그 다음에 여자는 증인에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옳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회당을 짓잖아요. 회당을 지으면 성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이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린이나 여자의 숫자는 중요치가 않는 거예요. 뭐 여자가 100명이 있어도 어때요? 회당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성인 남자한테만 전하다가 이제 매년 7년째 되는 이 초막절에는 어때요? 모든 사람을 다 봅니다.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그 성의하는 외국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설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냐면 외국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이들이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속해 있거든요. 아마 그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들어왔던 애굽인들과 그 다음에 애굽 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다종 민족들이 유대교의 그 경건성, 도덕성에 반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쭉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들은 그럼 이방인들 지역에서 주로 뭐 하냐? 허드렛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잘 안 하는 허드렛일들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비록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들은 좀 허드렛 일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유대인의 한 인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7년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어때요? 그 안에 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거나 잠시 상업적으로 왔거나 또는 뭐 이래저래 나그네로 왔을 때는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얘네들하고는 상종도 얘네들은 인간으로도 안 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인간으로도 안 보니까 어때요? 와서 뭐 말씀을 듣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 날인데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고도요.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뭐 여러분 이 단어에서도 알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장막도 짓고 뭐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유리 방황하던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한 큰 것은 그거거든요. 광야 40년을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작게는 뭐냐 그러면 올 1년 이 모든 수확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이 말이죠. 1년에 한 차례씩은 감사절이고 7년 동안 한 번씩 볼 때는 뭡니까?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 그 택하신 곳은 어디냐?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앞에 모여라. 다 성막 앞에 모여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최초로 정착했을 때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런데 이 실로라는 것이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크질 않습니다. 이 성막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 어제도 말씀했지만 언약궤 자체도 어때요? 가로 144cm, 뭐 세로 68cm, 뭐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작아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뭐 그 로마나 그리스의 신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묵직묵직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초라하지. 그러니까 실로에 있을 때는 사실 작았어요. 규모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다윗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다윗 때에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면서 아주 웅장하게 되죠. 아주 웅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컸냐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들어와서 여기저기에 살 만큼이나 컸습니다. 아주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중앙 성소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로라는 곳에서 초라하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율법을 낭독하고 듣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낭독하고 듣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는데 이건 단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매주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는 랍비와 또 여러가지 장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꾸준히 이스라엘은 가르쳤어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회당 같은 데는 성전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식 제사. 그리고 우리처럼 새벽과 그 다음에 일과가 마칠 때 두 번, 하루에 두 번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은 학교예요. 학교를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안식일 때는 이제 하루 온종일 제사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은 작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부 안 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그 종교의 특징인데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 의식입니다. 의식.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불교도 가만히 보면은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서 계속 똑똑똑 두드리면서 절을 몇 번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절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다리 아프게. 계속 머리하고 팔팔배 하면은 뱃살이 빠진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방 종교는 그 예식 자체 예법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종교. 왜 주문을 외웁니까? 주문을 왜 외우나요? 그 주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문이. 근데 우리 그 기독교, 여호와의 교회는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하고 독특한 뭐냐면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요, 공부입니다, 공부. 다른 종교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부 안 하면은 정말 이게 참, 어디다가 쓸모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왜 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수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냐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있었지만 지적인 만족도를 상당히 해결해 줬거든요. 해소해 줬거든요. 그 회당에 가면은 배워요. 계속 뭔가를 배워. 그리고 그들은 항상 뭔가를 읽어.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를 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다지 책을 그다지 보지 않고 그들은 주로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서 아니 뭡니까 저기 대원군 시대 때 대원군 시대 때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이제 명치 유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참 역사를 보면은 예, 답답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온고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군한테 미국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개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앞바다에서 대포를 빵빵 쐈어요. 그러면서 6개월의 시간을 두고 6개월 후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6개월 후에 문을 안 열면 이 대포로 너희들을 아주 끝장을 내겠다. 그때 그 대포가 일본의 대포보다 5배가 멀리 나갔습니다. 5배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했는데 항복하자. 이게 이제 결과예요. 항복하고 정신을 일본을 갔대 문화를 서양을 배우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개항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약 60년 정도 후에 프랑스가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또 대포를 발사해 빵빵. 이제 그래서 물려나가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불굴의 의지로 저항하자 그랬어요. 그게 대원군이에요. 참 같은 역사의 다른 방응이죠. 만약에 그때 저희가 아마 개항을 했으면은 선진화가 충분히 돼서 일본에서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서양 열강들은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아니 미국이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걔네들은 일본과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진짜 목표는 뭐였냐 그러면요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 남하. 그러니까 러시아 그 모스크바 쪽에서 뺑 지구 반대쪽을 돌아서 이 블라드보스토크까지 와가지고 걔네들이 더 이상 남치는 못하도록 막을 요량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의향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를 집어삼키면은 가져갈 게 엄청 많거든요. 뭐 최소한 바나나 같은 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광물도 별로 없고 금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땅인데 뭘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서 뭘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문을 두드렸던 것은 러시아 밑에다가 대포를 설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대원군이 오케이 뭐 못 이긴 척하고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러면은 됐는데 탁 척하비를 세우고 서양을 받아들인 것은 오랑캐지시고 그들을 한패고 그 조선의 역적이다 척하비를 세워가지고 온 동네 세웠는데 그런 다음에 일본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장을 안 해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럼 공부를 안 했냐? 우리나라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다. 서울에만 지금의 서울대에 능가하는 성균관 대학이 있었어요. 성균관 대학이. 그리고 각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각 지역의 국립대학교로 갈 수 있는 향교가 300개나 됐습니다. 300개. 그리고 사립대학교라고 말하시는 서원, 무슨 율곡을 섬기는 서원, 이왕을 섬기서 서원이 엄청나게 국립대 향교, 사립대 명문, 명문 사립대 서원이 엄청나게 조선 각지의 발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걔네들이 무슨 공부했냐? 사서상경 외우고 앉아 있어요. 외우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서양 교육은 그렇게 뭐 우리도 사서상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 사고입니다. 뭔가를 막 외우고 주문처럼 막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나 서양은 뭡니까? 사상을 주입하고 기술을 주입하고 실질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사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아주 뭡니까? 독특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저 그 동양적인 방법으로 주문해 오듯이 막 그렇게만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고 봐요. 성경은. 그런데 이 1독을 이제 넘어서 뭐 욕심을 부리면서 나는 1년에 10독 하겠다 이러면서 주문처럼 막 성경을 그 막 보는 사람들, 저는 그게 좀 약간 우려스러워요. 정말 성경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사서 상경 외우듯이 막 주문처럼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계속 그 자체가 무슨 영험한 효력을 드러내듯이 혹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은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면 씹어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라. 뭡니까? 소화시켜서 너 몸 구석구석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해하고 내 삶을 실천하고 이게 성경을 보는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의 특징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을 든든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각 회당마다 소규모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 원룸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성경 공부합니까? 저는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뭐 여러 가지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뭐 딱딱 안 맞아요. 이쪽에서는 좀 한 박자가 빠르고 좀 늦어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찬송이 한 방에 안 나와요. 약간의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야, 이건 사람이 많으니까 별일 다 있네. 근데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설교가 지적인 설교가 될까요?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찬송도 한 방에 딱 맞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성적인 설교가 쏟아지고 논리적인 설교가 쏟아질까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요 설교도 그럴진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7년마다 모일 때 이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라고 선포하면 우리가 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뭡니까? 예, 그 문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럴까요? 그들이 상기시킨다 그럴까요? 그들이 다시 뭡니까? 그 언약을 제거한다 그럴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우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예배할 것이다. 네, 알겠나이다. 너희들은 그 의무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함이니라. 네, 알겠나이다. 바로 이게 7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언약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것이. 그리고 이들은 이 7년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공부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재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뭐냐 하면 13절에 너희들의 선조들은 너희들의 바로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배신했거든. 너희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 텐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도 배신하는 민족이야 너희 민족은. 그러니 너희 후손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너희 후손들이야, 어찌하겠냐. 그럼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리키라. 그래서 13절 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얻을 땅에 거할 동안 위주라고 볼까요? 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뭐냐 그러면 이 지금 이 선교를 할 때가 약 BC 1400년도경이에요. 1400년경 BC 약 1405년경 정도에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약 BC 1405년경 정도는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어때요?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약 800년 동안이에요. 800년 동안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얻을 땅에 거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하나가 우연히 써진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그 성경은 전부 다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동안입니다. 거할 동안. 800년 동안밖에 기간이 안 남았어요. 참 재밌는 게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땅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800년 만에 다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려. 그리고 800년 후에 이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복귀하지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로마로부터 끝장나가지고 그때 AD 70년에 로마부터 끝장나가지고 언제까지 팔레스타인이 못 들어갔을까요? 언제야 비로소 팔레스타인이 들어갔을까요?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 독립할 시기에 엊그저께 광복절이었잖아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겨우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삽니다. 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독일인한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했잖아요. 너무 고통을 당해서 미국과 유엔이 팔레스타인 허락해 줬어요.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너희들 너무 많이 죽었다. 그래 팔레스타인 들어가라. 왜 이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땅이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어디나 가든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핍박의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핍박하지 않는 어디? 예, 미국.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대국이니까 핍박하지 않아요. 미국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다 모였습니다. 너무나 몽환 이게 다 예수를 죽인 그들의 대가였어요. 독일에서 사람 많이 죽은 것 같죠. 실질적으로 진짜 많이 죽은 헝가리 그 다음에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거기에 살아있던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을 땅에 거하는 동안이라고 할 때 그 동안은 약 800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서 또 문제 뭐냐면 이러한 것이 7년마다 한 번씩 자꾸 되풀이되던데 과연 유대인 역사상 이 일이 진짜 일어났느냐? 사실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7년 만에 한 번씩 모이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특정한 실로 같은 장소에 유대인이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떻게 모일 것이며 첫 번째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떻게 모일 것이며 두 번째 뭐냐면 요 설교를 모세가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수십 년 동안 전쟁만 했습니다. 전쟁만. 계속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전쟁 중간에 언제 모였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말 슬픈 일이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래한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시작. 사사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시작.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다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배웠다. 근데 사사시대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00년, 300년.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하는 수십 년,
그 다음에 사사 300년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00년쯤 지나니까 나머지 400년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완전히 없애버릴? 그런 악이 쌓이는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앞에 400년 동안에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할 기초를 다져놨어요. 기초가. 그리고 나머지 400년은 그 멸망할 기초 위에서 충분히 악을 행하고 망해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정식으로 회막은 뭐냐, 우리말로 교회예요. 이들의 미팅룸입니다. 회막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매주마다 회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귀한 시간대는 항상 회막에서 일을 치릅니다. 이 회막에서 이제 대관식을 할 것이니까 데려와라.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회막에 여호와가 임재하신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오잖아요. 그럼 이 여호수아는 제일 처음으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처음. 이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국민들이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는 인도자라는 걸 증명시키기 위해서, 모세야 여호수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회막 앞에 서라. 많은 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에게 임재하겠다. 정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가 없다 했습니까? 영원 불면 사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상에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천국 간다 이런 사상 이스라엘 없어요. 그죠?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 사상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은 성경이 끝난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있기 전 중간 시대부터 부활 사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을 본격적으로 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에는 부활의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무슨 사상이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 죽어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열조로 돌아간다 요 뜻이 영원히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열조로 돌아가 잘 것이다. 이 뜻은 너는 천국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모세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한량없는 위로를. 너 그동안 수고했고 너는 내가 천국 보장한다. 딱 이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장막문에 머물렀거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이것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들 뻔히 그럴 거다. 사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간곡하게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너희들 하나님도 알아. 너희들 가서 죄를 범할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끝장난다.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조심해라. 아주 경고를 세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봤습니까, 이거? 정말 이 인간들의 이 강박함을 본다 그러면 이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17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니라. 그때 가서 이제 완전히 멸망해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걱정이 뭐냐면 이 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설까? 언제가 될까요?
아마 폭삭망해야 돌아설 거예요. 이 정도 가지거든요.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과 이것들을 교회에서 절대로 떨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어떤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그 교회 자체가 별로 큰 교회도 아니거든요. 한 2, 300명 이하의 교회. 이런 이제 요즘에 뭐 열심히 한다는 교회 보면은 교회 자체가 전부 다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짜여 있어요. 성도를 위한 프로그램. 교회는요,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잘못된 것을 바꿔내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데 이 교회가 너무 성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동네 보면은 아이들을 많이 잡기 위해서 뭐 펀펀 잉글리시 워십 이런 거 딱 그 오늘 플래카드 거두르면 초등학생 엄마들 딱 서서 그걸 자세히 쳐다봅니다. 와, 펌픈 잉글리시, 바이블, 야, 우리 아들한테 뭐 하겠다, 시작? 유익하겠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잉글리시 예배를 개최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아이디어는 딱 그겁니다.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영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뜻이 많아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잉글리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영어의 언어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만약에 근데 스페인어로 예를 들면은요, 야고보가 스페인어로 뭘까요? 야고보. 예, 우리는 뭐 영어도 모르는데 스페인은 알지 못하죠. 근데 알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디에고예요. 디에고. 디에고 마라도나 할 때 디에고가 야고보예요. 이런 식으로 외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스페인 가려면 디에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디에고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언어, 성교적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또는 외국인이 많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것 대단히 찬성합니다. 왜? 걔네들한테는 외국어를 성경적 언어를 외국어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배화시켜서 절대 저는 반대야. 예배는 외국어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외국어로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영어를 배우고자 함이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을 자꾸 돌리는 중소형 교회를 볼 때마다 이 나라의 기독교가 소망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대형교회 몇 군데만 그런 모르는데 중소형의 교회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못의 혈관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선포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유익을 얻을까로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볼 때 그것도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까지 못의 혈관 구석구석에 있는 그 교회까지 오직 교회가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프로그램 짜진 걸 보면은 이 나라에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정말 이게 저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강물 앞에서 이 한강물의 도도의 물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사람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뭐 방법도 없고 해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딱 하나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 마음 외에는요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떠한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왜? 구석구석 교회마다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책 보니까 그런 책들이 있다고. 무슨 왕의 재정?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한국 교회 엄청나게 많이 읽혔습니다. 뭐냐?
쫄딱 망했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 돈을 나로부터 멈추지 않고 나는 흘려보내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돈이 나한테 흘려보내는 사람,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나중에 빚을 수십억을 다 갚고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그 책의 내용이 전국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책을 보고 그것의 영성을 얻은 분들이 어떤 거냐? 와서 나를 보내, 나를 통해서 재정을 흘러보낸다. 흘러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한국 교회에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런 망측한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의 교회들 개혁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해서 언제가 돼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릴까? 거의 완전 박살이 나야. 그리고 전부 다 목회를 떠나버리고 더 이상 교회에 사람이 없고 목사가 더 이상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다 떠나서 그때 새순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야. 지금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래요. 겨우 어때요? 완전히 바벨론 시대에서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그때 들었어요. 바벨론 들어가서 그때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암담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라도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모세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바르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부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때가 있을 때는 강론하게 하여 주시었고 들을 때가 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인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이 나라의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멸망해버리는 그런 유대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